고영태 씨가 집에서 문까지 뜯겨나가면서 체포를 당했는데, 검찰이 우병우 사건에 대한 어떤 비난을 좀 희석시키려고 한거 아니냐. 물론 확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 혐의는 진즉 나온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 뜯겨나간 문을 보시면요. 저걸 거의 그 공구 있잖아요. 빠루라고 하죠. 노루 못 뽑기라고 그럽니까? 그걸로 그냥 거칠게 뜯어내고 한 흔적인데, 자, 저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 씨의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출석 요구가 몇 차례 와서 변호인이 그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변호인 선임계 즉시 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어제 이게 알려진 게 솔직히 주진우 시사인 기자죠. 시사인 기자가 자신의 SNS에 고영태 씨가 체포됐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저 네. 사진을 올린 시각이 한 자정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우병우 씨 영장이 기각되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때 딱 올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됐구나. 그걸 이제서야 알게 돼서 이제 저희가 변호인 측이랑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따로 연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로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검찰에서 체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일학이라고 우병우 수석이 풀려난 날 네. 고영태가 잡혀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검찰이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 위해서 고영태를 잡아간 거 아니냐 내지는 제 식구 출신 검찰 출신들에서 봐주기 수사 보여주기 수사를 하면서 고영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문을 뜯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문까지 뜯어가는 거 아니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늑장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다 늦게 하더니 고영태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비밀 아지트까지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추석되고 언제든지 부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데 이렇게 문까지 뜯어서 강압적으로 강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고영태 수사와 우병우 수사를 비교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세간의 민심을 바로 저 기자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정에 사진이 나온 뒤에 검찰이 오늘 아침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성명을 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고영태 씨, 지난주 후반경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를 않아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다. 고영태 측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접수된 바 없고,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자, 이게 한 시간도 안 돼서 나온 검찰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의 변호인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검찰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왔던 사람이었고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전화 열심히 받다가 아마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신속하고 이상하다라는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뭐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둘중 하나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응하지 않은 적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우린 계속 조사에 근데 임했다. 결국 지금 봤을 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얘기를 검찰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통은 체포영장은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그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놓고도 발부했다라고 하기는 만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네. 점에서 긴급 체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까 지금 사진을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노루발굽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억지로 뜯은 걸 봤을 때는 호칭으로는 빠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띵동띵동 눌러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문을 뜯어서 강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체포영장이 그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의 말이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날이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했는 날이 우병우 수석이 영장 청구했는 날이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원래 저렇게 체포영장을 만약에 집행하면 문까지 막 이렇게 뜯고 그렇게 해요? 뭐 보통 안에서 뭐 버티고 뭐 안 나오거나 하면은 뭐 그런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있겠죠. 영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지만. 예예 그렇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그렇고 시점이 영장 그 기각 그 시점도 그렇지만은 지금 검찰이 이 수사 마무리 단계 들어갔거든요. 네. 그 이번 주 안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그 방문 조사하고 예.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우병우는 기각됐고. 기각됐고 전수석에 대해서 아까 우병우 전수석이 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거는 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 안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법원으로 갑시다. 예, 여기서 끝났던 예,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그만 취재하라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뭐 이번 주까지는 그 재판으로 넘기고 17일 날 대선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영태 씨를 전격적으로 그 체포를 한 것은 네. 어떤 지금 뭐 새로운 것을 뭐 밝히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저런 뭐 그 억측이 나드는 것이고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의혹이 많았죠. 의혹이 많았지만은 일종의 내부 고발자, 네. 내부 고발자 좀 대접이랄까 대우랄까 이런 것을 좀 해줘. 최순실 게이트 인사이더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이렇게 뭐 소환은 했지만 비공개 소환을 주로 했죠. 그렇다가 정식 그 수사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다가 이 수사 막판에 이 그 긴급 체포를 하니 이것도 억측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사의 막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 야구 속담인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촛불 그 세력과 이 태극기 세력 이 송상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의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것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마무리 지어서 이른바 수사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어떤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참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검찰이 그런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여줬던 거는 오히려 검찰의 제식구 수사 감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오히려 검찰이 의심을 받았고 지금도 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가 부실한 상태로 영장 청구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지만 검찰의 이런 수사라든지 뭐 기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검찰의 발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헐령 비헐령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네. 자기 편리하게 자기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 듣기에는 우병우를 대하는 태도와 고영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180도로 다르지 않느냐. 물론 고영태 역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체포 시점을 둘러싸고 물타기니 뭐니 하는 거는 저희가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고영태 씨 죄가 있어서 잡아들였다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혐의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세관장은 본질이 네. 별로 없어. 여기는 없으니까 네. 다른 걸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뭔가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말이야. 그리고 근데 관세청은 무슨 행사 같은 게 이렇게 있나 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거는 형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안에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 씨가 있어서 고영태 씨가 계속 조사를 받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천 세관장 인사에 그렇죠. 개입을 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지금 이것 받았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영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권으로 지금 체포가 된 게 아니다. 고영태 씨 개인의 그런 사기권으로 수사가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별권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사기든 알선 수재든 치정 또 헌재 재판 대통령직 대리인단이 치정극에 의한 최순실과 고영태의 치정극에 뭐 불과하다. 역겹다는 소리까지 누군 하고요. 네, 예. 그런 것이든 간에 개인이 작은 범죄, 문제를 저지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큰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 앞에서 옆에서 작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사건이 치정극과 사기극, 알선수재의 로 인해서 덮여질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본질이 들어요. 본질이 다른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촛불은 태극기, 촛불은 고영태, 태극기는 우병우, 최순실 뭐 이런 식으로 진영과 이념,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엄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탄핵과 그리고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게 본질이고 네. 그 본질 주변에
곁가지? 예, 곁가지로 우병우, 곁가지로 이런 고영태 씨 사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문제에서 우병우 수석을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라든가 균형감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 문제가 정말로 균형감 있게 되려면 이렇게 고영태와 그 우병우를 균형감 있게 다룰 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그 자정의 목소리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립적이고 균형감 있는 검찰을 거듭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고영태 씨 측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영태 씨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에서 7일에 연락이 왔고 이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는 벌써 그 지난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이미 무혐의로 송치를 한 거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문제 삼아서 체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이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심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적부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찬탁 않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검찰의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어떤 공익 제보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했는 증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른바 국정농단의 몸통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영태를 비롯해서 고영태 뒤에 숨어서 또 이용하려고 했는 그 세력까지 완전히 발본색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 수사가 빨리 끝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일단 본질이죠. 그리고 이 고영태 씨의 이런 사익을 취한 것이 격가지라고 하셨는데 굳이 또 그렇다고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격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서로 연결된 겁니다. 그럼요. 연결됐다. 예, 고영태 씨 그 녹취록 2000개가 넘는 녹취록을 보면은 뭐 찍어내면 우리 거다 이런 예, 얘기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뭐 그래서 부처 재단을 어떻게 뭐 딱딱딱 쳐서 뭐 무너뜨리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스 날아가면 우리가 네, 우리가 우리가 다 해먹자 예.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전태리는 여러 부분도 결국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뭐 지금 시간은 뭐 없다고 하지만은 일단 이 부분을 계속 그 파헤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지푸라기인데 집어들면 나중에 황소가 있을지 뭔지는 모르니까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물타기다 뭐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